예, 지금부터 이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이런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 한 1000개 정도 되는 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능을 하나를 추가한다라는 것은 1000개 중에 하나, 아주 사소한 일이 추가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에 추가된 기능이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복잡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능들과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각각의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 역시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걔들은 또 다른 기능들과 연쇄적으로 또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엄청난 복잡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객체지향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객체지향은 아주 많은 효과를 얻었지만, 사실 많은 대가를 또 치러야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잡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객체지향에서 상속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또 상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다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이 객체 지향이 치러야 됐던 대가들, 바로 이 복잡성의 대가들을 우리가 좀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의 상속이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 기반 위에서 이 상속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 override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override는 부모 자식 클래스 간의 관계에서 메소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요거 이제 우리가 해볼 예제인데, 요거 이제 이따가 하나하나 해볼 건데, 먼저 한번 코드를 봅시다.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parent 클래스와 child 클래스 두 개가 있고요. 이 child 클래스는 parent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그 parent 클래스가 갖고 있지 않은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고, 그거 말고 이미 parent가 call method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자식 클래스에서 parent 클래스와 똑같은 method를 사용하고 싶을 때, 또는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었던 기능의 자식 클래스에서 그 메소드를 덮어쓰기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이 기법,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모 클래스에 대해서 자식 클래스가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합니다. 라이드는 올라타다 이런 뜻이죠. 부모 클래스 위로 올라탔다라고 하는 뜻이고, 한국어로는 재정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거고, 그때 우리가 살펴볼 새로운 키워드는 이 parent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 override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 폴더의 이름은 inheritance라고 하고, 이 폴더에다가 방금 보셨던 그 예제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override.php입니다. 엔터. 자, 여기에서 이렇게 PHP 코드를 시작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실용적인 예제를 할까? 아니면 형식 중심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형식을 설명드리는 게더 좋겠다고 생각돼서 실용성을 일부러 배제한 형식만 있는 코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실용적인 코드는 또 실용적인 그 코드 자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parent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이 클래스는 child 클래스예요.
그리고 child 클래스는 extends를 parent 클래스로부터 받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parent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function을 하나 정의합시다. function 그리고 call method 라는 이름의 함수를 parent 클래스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echo 인자도 받읍시다. 바람 그리고 call 메소드를 호출하면 h1 그리고 바람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child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겠습니다. 뉴 차일드 클래스 그리고 차일드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call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인자로는 메소드 call 메소드 안에는 parent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다섯 번째 줄이 어딘가? 예, 여기 세미콜론을 제가 빠뜨렸군요. 자,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parent 메소드가 출력됩니다. 이유는 call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child 클래스에는 그런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PHP는 parent 클래스에 있는지 확인해서 parent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부모 클래스 이 기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같지만 다르게 동작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싶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부모 클래스와 똑같은 형식의 클래스를 아니 메소드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call method 형식이 같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날 거예요. 예를 들면 param2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가 납니다. 형식이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걸 카피해서 얘는 child 바람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PHP는 call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child 클래스에서 있는지 확인하는데 있으니까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 메소드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부모 메소드 아니 자식 메소드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현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때때로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후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처리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call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child 클래스의 메소드 이름이 call 메소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this call method param 이렇게 해버리면 얜 누가 돼요? 자기 자신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hild 클래스의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를 지명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parent 땡땡이라고 하는 약속된 키워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PHP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call 메소드로 호출하면 예, child 클래스가 갖고 있는 call 메소드로 호출하고 여기 있는 요 parent를 보고 call child 클래스의 parent를 찾아가서 그것의 call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parent 메소드가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child 메소드가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덮어쓰기 하는 경우에 우리가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형식의 메소드를 정의하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였고,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표현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가 parent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